28만 18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C텍입니다. KC텍은 동사는 2017년 KC로부터 인적분할로 설립되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및 소재 사업 부분을 영위한 반도체 전공정 장비 및 소모성 재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반도체 CMP, 세정장비 / 디스플레이 워크스테이션 및 코에이터 장비, 반도체 슬러리 등 라인업을 갖추고 있음. 매출 구성은 반도체 부문 77%, 디스플레이 부문 22%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17년 11월 9 KC텍으로부터 반도체 / 디스플레이 장비 및 소재 사업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신규 설립되었음. 대시 반도체 CMP, 연마, / 세정장비, 디스플레이 워크스테이션 / 코에이터 장비, 반도체 슬러리, 연마 소재 등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음. 대시 해외 장비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화학기계적 연마, CMP, 장비 시장에서 유일한 국내 장비 제조사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요 고객사로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와 소재의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외화 관련 GT 영업의 수지 개선되며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생산 둔화 및 주요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 계획 조정, 디스플레이 산업의 부진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KC텍의 시가총액은 367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C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96위입니다. KC텍의 상장 주식수는 2086만 1556주입니다. KC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C텍의 퍼은 5.8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7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9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01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46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02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5배, 263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5,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91번지억 원, 561억 원, 52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69번지억 원, 426억 원, 419억 원입니다. KC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번지 62%이고 유보율은 3593.6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4.0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7 더하기 0.6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1.25이며 전일 대비해서 2.31 더하기 0.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C텍의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7,5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7,100원보다 49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16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KC텍의 종가는 17,590원이며 주가가 KC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C텍의 종가는 17,590원이며 주가가 KC텍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8%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KC텍은 거래량 98,800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71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메리츠에서 14,997주, 키움증권에서 14,28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1,541주, 삼성에서 11,304주, 한국증권에서 9,75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27,539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1,698주, NH투자증권에서 9,732주, 이북증권에서 7,711주, 신한투자증권에서 6,31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94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만 1,200일 후난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KC 테크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